안녕하세요. 차태현 선생님입니다. 자, 시간에 하한가 갔는데 영상 한번 더 찍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 한번 더 찍어 드릴 건데, 일단 시간에 하한가 정말로 좀 짜증이 나죠. 이제는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그래도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얘네들 원래 이러잖아요.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래 왔어요. 옛날부터. 이런 놈들이고. 전부 다 하한가를 갔다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랬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한 번 더 있었죠. 언제? 이때 당시에 7월 11일. 이때도 시간의 하한가 다 박았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 7월 11일 시간의 하한가 가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아니요. 마이너스 5% 마감해서 끝났단 말이야. 고가 어디? 고가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가고. 빠졌다 어떻게? 다시 올라갔어요. 자, 이때 왜 시간의 하한가 갔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을 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시간의 하한가 갔었는지. 자, 보시면 이때죠. 자, 7월 11일 시간의 하한가 속임수가 있다. 회사의 공식 입장문 발표. 그리고 진양곤 회장의 진짜 생각은 이거네요. 자, 이 내용 뭐였어요? 서류 재제출 일정.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시간의 하한가 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하한가 간 거예요. 자, HLB는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강력한 하방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일정이 늦어진 거에 하방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뭐가 돼요?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죠? 자, 7월 11일 날짜 봐봐요. 언제요? 이때잖아. 자, 일정이 늦어지면서 하락을 했지만 뭐 한다? 다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클래스 2 실패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보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정이 그냥 늦어진 것 뿐이잖아. 아니에요? 일정이 늦어진 것 뿐이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거죠? 주가가 빠지는 거? 이 방향성?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승인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만 기억을 해봅시다. HLB가 여태까지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HLB가 왜 도대체 주가가 올랐었죠? 왜 HLB 주가가 올랐었죠? 여러분들 반문해 보겠습니다. 왜 올랐어요? 아니, 승인된다고 하니까 올라갔겠죠. 그죠? 승인된다고 하니까, 약물 효과가 좋으니까 올라갔죠. 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제대로 된 결과는 없었다. 항상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에 녹아졌다. 라는 부분들이 HLB 주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락할 때는 어떤 부분? 일정에 대한 부분. 그죠? 자, 이때 당시에 하한가 두 번 가서 8,600원 찍고요. 85,000원까지 두 달 만에 갔습니다. 두 달 만에. 그죠? 근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10배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어? 기대감. 약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때 당시 주가 얼마였어요? 3만원까지 빠졌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6만원까지 두 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나노코박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보여준 건 없다. 기대감. 자, 이때 당시 FDA에 서류 제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서류 제출하고 3만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1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왜 올라갔어요? 응? 왜 올라갔어요? 기대감.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 그죠? 마찬가지. 하한가 두 번 가고 다시 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기대감. 기대감. 생각해보자고요. 클래스 2가 나온 게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닌 거면요. 그죠? 실패한 게 아닌 거면 뭡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일정이 늦어진 거예요. 일정이 늦어지면 다시 한번 내년에 일정이 3월에 다가오죠.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자, HLB 계속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 10시에 오늘 5년 동안 움직이는 세력 패턴을 기억하세요. HLB 주포 특징, 개미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 진짜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클래스 1, 클래스 2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정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뉴스를 짐작할 거고, 지금 흐름이 클래스 2라서 빠지는 걸 수도 있지만 대응하면 됩니다.
뉴스가 안 나왔고 주가가 빠지는 건 바닥에서 매수한 개인들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패턴? 세력 패턴이다. 개미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 개미 싹 다 죽여버렸죠, 오늘. 그죠? 뭐요? 급등 패턴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버티세요. 무조건 HF 승인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게 주식을 할 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저는 HLB가 승인이 된다, 승인이 되지 않는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세 글자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은 조금 더 시야가 트인단 말이야. 기대감.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해야 될 자리는 어디였냐면 위쪽이었어, 원래. 왜? 기대감이 증폭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클래스 1이 나오는 클래스 2가 나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HLB는 여태까지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클래스 2?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번처럼 시간에 하한가 박히고 빠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HLB의 종목 특징을 잘 이해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클래스 2가 나왔죠. 그럼 언제 매도해야 돼요? 내년 3월 전에 기대감으로 폭등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가가 만약에 20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매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왜? 3만원부터 13만원까지 갔을 때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 승인 받기 전에 급등하면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매도해야죠. 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죠? 반영되는 부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승인된 게 아니잖아요. 기업 가치가 3만원대나 20만원대나 똑같잖아.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찬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도대체 흔들리시냐는 거야. 기대감이 반영받지 않은 부분이고 클래스 2가 실패가 아닌데 왜 흔들리시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우리는 승인받기 전에 주가 급등한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매도는 타점이 아니다. 왜? 항상 기대감으로 올려주는 게 누구예요? HLB의 주포들입니다. 그쵸? 기사 보고 갈게요. 자, 이거 볼게요. FDA HLB 간암 신약 심사 클래스 2, 그죠? 분류됐다. 내년 3월에 승인 결판 난다라는 내용인데, 자, 허가까지 임상병원 할레주마 생산공장 실사만 남아. 자, 일단은 비모와 그리고 CMC 관련된 이슈만 실사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해결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요 부분만 봅시다. 밑에 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HLB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타입 A 미팅에서 FDA는 칼렐레이즈마 공장의 생산공정 품질관리 CMC 관련해 추가로 지적을 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CMC 재실사는 기존 FDA가 보완 요청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요? 추가적으로 지적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고 CMC 재실사는 기존 FDA가 보완한 요청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 이 CMC 관련된 부분만 확인되면 어떻게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클래스 2가 3월 20일 발표입니까? 자, 6개월이니까 오늘 기준 3월 10일이겠네요. 3월 10일 발표입니까? 아니에요. 늦어도 3월 10일까지 발표입니다. 그리고 키트루다가 클래스 2를 받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승인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주일 뒤에 승인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이슈, 현장 실사, 비모 인스펙션 언제 한다 했어요? 자, HLB는 지난 4일 FDA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비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라는 부분. 아까 그럼 우리가 이 뉴스 내용 중에서 자, 요 부분 뭡니까? 허가까지 비모 인스펙션과 그죠? CMC. 자, 비모는 언제 된다?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죠? CMC가 이전에 아니 11월까지 CMC까지 완료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뭐 한다? 빠르게 승인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가 아니라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실되게 지금이 저는 이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 5월 14일에 다들 승인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해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때 욕 엄청 먹었어요.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실성 있게 지금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위험하다고 했고요. 그쵸? 요때 잠깐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FDA D-Day 1일 욕먹어도 할 말 없다. 욕 먹을 수밖에 없다. 분할 매도 해야 된다.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볼게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M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가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건 어떡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진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라는 거. 솔직하게 저 클래스2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승인 실패한 게 아니잖아. 뭐가 걱정이에요. 맞잖아. 그쵸?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지금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 여기 HLB 구독자가 거의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거의 500명 넘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HLB 구독자 500명 넘는데 HLB 들어오세요. 불안하신 분들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 입장만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정말 간단합니다. 들어오셔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어디서 우리가 매도하면 되고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201-6329 010-9201-6329로 간단하게 뭐라고 보내요?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뭐한다?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왜? 실패가 아니거든. 실패가 아니거든. 클래스2인데 왜 도대체 종시호가에 50만 주가 걸려 있습니까? 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50만 주 누가 걸어놓는 거예요? 개인이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포가 걸어놓는 거라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된다고. 잘 봐봐요.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B 세력들의 특징이 뭐예요? 5년 동안 세력 패턴이 뭐예요? 개미 싹 다 죽이고 급등시키는 패턴 말씀드렸잖아. 손절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뺐다가 올리는 패턴 맞잖아. 이 패턴 나온 거라고 기다리셔야 돼요. 자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혹시나 추가 매수하실 분들 있으면 타점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 지금 아닙니다. 급등하면 매도할 거예요. 기대감 나올 때 아시겠죠? 대응 제대로 하실 분들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꼭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